자, 이거 참 이상한 사진이죠. 이게 어떤 환자에 대한 얘기냐면, 여기 써놨죠. 여기 빨간 글씨로 anorexia nervosa 이 병명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거식증이라는 병명이에요. 먹기를 거부하는 병이다. 안 먹어요. 어떻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빼빼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 안 먹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면 살이 너무 쪄 보여. 날씬하게 보이죠? 예? 네? 날씬하게는 안 보이는데 뚱뚱하진 않다. 근데 어떻게? 거울 아니고 실제로 나를 보면 뚱뚱해요, 안 해요? 아, 뚱뚱하다. 그 새로운 병이 하나 생겼네. 참,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본인이 나는 뚱뚱하다는 건 알아요? 어떨 때 알아 그러면요? 예. 백화점에 옷 사러 가라고 가면 우리 예쁜 건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럼 우리 딸이 불쌍하니까 엄마 이것도 못 입고 이렇게 하면요. 그때 이제 백화점에 가서 뚱뚱한 거를 알게 됩니다. 그걸 또 돌아서 나오면 날씬하다. 참 마음 편해서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저 아니 좀 재밌어 웃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음식을 거부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네. 대환영. 뭐라고요? 새로운 음식점이 뭐 차려졌다고 소문 나잖아요. 거기 1등으로 가요. 먹는 데는 제일 앞장선다. 그러니까 이 병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인데,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체중계 한번 올라가서 재봤어요, 체중. 그런데 체중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박사님, 네. 내가 갑자기 3kg가? 증량이 돼서 여기로 오시게 됐어요. 3kg 빠졌단 말이에요, 올랐다. 올라가 갑자기. 7일 만에. 10일 만에. 3kg가 늘어서 여기 그  3kg만 빼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거 3kg 빼는데 운동 안 하고 빼겠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거울에 비춰봐도 이렇게 말라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란 건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체중에 관해서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을 못 봐. 진실을 못 보고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만 보고 있어. 이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아, 뚱뚱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장 좋아하는 것만 보여. 그렇죠? 나는 날씬하다. 나는 살 안 쪘다. 살 안 쪄 보여. 그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현실과 어떻게 다르게 자기를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좀 이상하다 싶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내 각자의 분야에서 그런 현상을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참, 보면, 이뻐. 참, 이쁘게 태어났어. 근데, 그, 본인이 볼 때는, 자꾸 이거 고쳐야 돼. 그래서, 제 3자들이 볼 때는 참 이쁘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뭐예요? 안 이뻐. 안 이쁘고, 그러니까 성형외과 뭐야? 가서 자꾸 떠다고친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가 제 3자들 보기에는 하나도 안 이쁜데 자기는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런. 저도 보면 옛날에,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보였던지, 그래서 내가 제일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제일 잘난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참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제일 잘나지 않았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느냐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에 있는 경남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이 고등학교 야구가 온 한국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우리 때 우리 고등학교 유명했던 선수들이 다 이제는 그 아주 최고 팀의 코치가 되고 그때 이제 그 여러분 김응용 아시죠? 그죠? 김응용. 그다음에 인천 동산고등학교. 김응용은 부산 개성고등학교고. 그래서 백인천은 인천 동산고등학교의 캐쳐였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고등학교 뭐 이래가지고 서로 우승을 다투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인천 동산고등학교하고 붙는다. 그러면 이 이상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가서 응원을 안 하면 못 이긴다. 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던 말이에요. 내가 가서 열심히 응원을 해야 경남고등학교가 이긴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가도 져요. 그럼 그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 모든 세상이 누구 중심을 해서 돌아가고 있다? 나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정말 지독한 자기중심적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쪼다긋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참 미국에 가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아주 정말 절실하게 들어요. 미국을 더 가니까 갑자기 한국에서는 내가 최고였는데 미국에 더 가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너무 잘났어. 그러면서 거기 가니까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잖아요. 미국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은 의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이 후진국에서 다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미국 미국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한국에 다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모여가지고 시험 쳤다고. 시험 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의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면 막 다 미국 가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다 붙어. 그럼 걔들은 100% 다 미국 가. 참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렇죠? 그게 1960년도 말 70년 이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의사 시험에 딱 붙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미국 못 가잖아. 그럼 그 다 바보 같아 보이는 거야. 그런데 미국을 더 가니까 온 세계에서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뭐 온 세계에서 다 미국 의사 시험에 붙어가지고 왔는데 같은 병원에서 같이 일해 보니까 와 이 자식들 똑똑해.
그러니까 이제 기가 점점, 야, 이 세상에 내보다 똑똑한 놈들이 뭐예요? 많네. 이야. 이래가지고 점점 그 자존심이 어떻게?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 야, 이게. 그리고 막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그때는 참 좋았다고요. 그래서 야,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우리나라는 진짜 지지리도 뭐예요? 이게 못 사는 나라. 그 미국 가서 이제 다 현실 파악을 올바로 하기 시작한. 자,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자신을 알아. 근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그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는 뭐예요? 죄인인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잘난 놈 한 놈도 없다. 죄인이란 말은 다 사실은 죄인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을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죄란 건 그게 아닙니다. 죄인이란 말은 너희들은 다 변질됐다 이 말입니다.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성경에서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정상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너희들은 다 비정상이다.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 그렇죠. 하나님만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인간은 조건적으로 해야 옳다. 네. 그렇게 나쁜 놈은 어떻게 죽여야지 그런 놈은 살려놓으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 선장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그놈의 새끼 그거 뭐예요?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나쁜 놈 말이야. 자기들만 쏙 빠져나가고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죽여야지 그런 새끼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월호 선장 김정은이를 다 조건 없이 어떻게 사랑한다. 그걸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말을 들으시면 그 참 골치 아프네. 그 참. 네. 근데 이제 이 말이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 인간은 다 철저히 뭐예요? 죄인이구나. 아, 철저히 누구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 이런 그 순간이 탁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는 뭐 그게 정상 아니야, 그거? 우리 다 그런가? 그 우리는 다 같이 걸으면 다 같이 걸어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다 비정상이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 우리 거식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주위에서 친척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보고 밥 먹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절대 안 먹어요. 내가 이렇게 과체중인데 지금 내가 비만인데 어떻게 밥을 먹냐. 그래가지고 이제 체중계를 갖다 줘. 한번 올라서 봐라. 네가 체중이 얼마인지 봐라. 체중계 올라서서 보니까 36kg야.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체중계 고장이라 이거예요. 체중계 고장. 못 말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체중계를 갖다 줘. 체중계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체중계 사올게. 그래서 이제 문방구에 가서 새 체중계 해서 박스 포장 다 벗기고 빨빨 새 거야. 그래서 새 배터리 넣고 그래서 또 재봐라. 또 재보니까 36kg야. 그럼 이 여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요즘 체중계는 믿을 수 없다.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거나 정치적 견해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못 말려요. 얘기해보면 서로가 너무 뭐 딴 세계에 산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도무지 이 사람이 왜 이렇지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을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맛이 갔다. 맛이 갔다. 맛이 간 거예요. 왜 맛이 갈까요? 왜 이렇게 될까? 자, 우선 왜 이 여자는 자기 모습이 이렇게 보일까? 자, 저 모습을 가장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저렇게 되기가 싫어. 저렇게 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의 그 삶의 목표가 가장,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날씬한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날씬한 게.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는 날씬한 게 가치야. 그러니까 자기가 뚱뚱해지면 뭐예요? 자기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존재 의미가 없어질까 봐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살만 찌면 큰일인데 큰일인데. 성형외과 수술 자꾸 하는 사람은 뭐가 제일 무서워요? 안 이쁜 거. 이뻐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철저히 외모 지상주의로 어떻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 그러니까 이 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면으로
이렇게 다 판단을 받으니까, 평가를 받으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3kg가 무서운 거예요? 네, 3kg. 더 안 찌도록. 더 안 찌도록, 예. 네. 더 안 찌도록 하는 거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만 올리면 돼요. 미토콘드리아 기억나요? 네. 지금 미토콘드리아, 갑자기 3kg가 쪘다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250개가 있던 것이 하도 운동을 한 석 달 혹은 6개월을 안 했다. 그러면 쫙 줄어서 250개가 100개가 줄어가 150개밖에 안 돼. 그러면 태우지를 못해. 그러면 그게 다 이 지방으로 축적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쑥쑥쑥 체중.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도로 250개가 되도록. 그건 운동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보니까 낙천적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낙천적인 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뭐게? 춤춥니까? 취미 없어요? 어이고. 하여튼, 춤도 추고, 굽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올라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150개에서 180, 200, 220. 이렇게 되면, 자꾸 더 많이 태우지. 그러면 여기, 여기 저장해 놓은 지방도 자꾸 태워서, 그래가지고 한 3개월 후는 이상구 박사가 뿅 갈 정도가 될,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살 빼는 게 아니야. 나는 뉴 스타트만 하면서 생기를 받고 있으면 모든 현상은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다.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무서운 것이 보여. 아시겠죠? 무서운 것이 이렇게 보일수록 어떻게? 또 이 여자는 이렇게 보여야만 먹고 싶어도 뭐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자기의 살찐 모습을 보아야만 체중이 어떻게? 유지가 돼. 그런데 결국 이런 여자들은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결국 죽어요. 네, 굶어가지고. 네. 그러면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내가 무엇이 무섭다거나 두렵다거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두려움을 극복 못하면 이렇게 돼버려. 결국은 뭐가 나를 지배해 버리게 돼.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런 두려움, 이 외모지상주의적 그 생각에 꽉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히면서
살찌면 큰일이야. 살찌면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우리는 무지무지 내면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남들이 좋아 보이기 위하여 살다 보면 한 40살, 45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자. 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의 눈에 어떻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살았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본 일이 없구나. 이거를 갑자기 또 탁 느끼게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뭐 없이 산다고 그래요? 정신 없이 산다.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 없이 산다는 말은 결국은 성령 없이 산다. 그래서 성령이 정신이 들어와야만 나는 나의 그 진정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그렇게 될까? 자꾸 그러니까 이쁠수록 사람들은 좋아한다. 날씬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전부 다 무슨적 생각이요? 조건적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난이 호박들은 못난이 호박이 되면 절대로 안 돼. 나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운동하고 막 날씬해지려고 또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고 막. 항상 뭐예요?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해요. 살찌면 큰일인데. 못나지면 큰일인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러한 상황에 빠지는 이유는 내 생각이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함정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잡신들의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못 헤어나온다. 그러면 내가 좀 안 입어도 돼. 내 외모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으면 참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 이상구는 남보다 좀 못하다는 것을 느끼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제일 잘나야 된다니까. 왜? 제일 잘난 사람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상구가 이런 함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훌륭하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 심지어는
부족함이 더 있을수록 어떻게 더 사랑하신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런 조건적 감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옛날에는 애들 있잖아요. 애기들. 못난 애기들은 하나도 안 이쁘더라고. 이쁜 애기만 뭐요? 캬, 이뻐 죽겠어. 못생긴 애들은 호감이 하나도 안 가. 어떻게 내가 저런 걸 낳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받아들여.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짜 좋은 거다. 그게 최고의 진실이요. 그것이 최고의 선이요.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 이야말로 진짜로 아름다운 거다. 진짜로 감동적인 거다.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이구나. 라는 것을 자꾸 느끼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점점 속에 쌓이면 아 못난 애기들도 어떻게 이뻐 보이기 시작해. 야, 그 옛날에는 이런 기분 못 느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자꾸 뭐요 부정적인 것만 눈에 들어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청은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보니 내가 힘들어 안 힘들어요? 스트레스야. 그러나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이 자꾸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쌓이게 되면. 그 무조건적 사랑은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내 유전자를 어떻게 자꾸 변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나도 모르게 뭐예요? 자꾸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야, 이 내 속에서 이런 갈등이 자꾸 풀어지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 의학계에서 장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장애, 공황장애 뭐 이런 거. 옛날에 우리가 고대학 다닐 때는 그 장애라는 말이 없었어요.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뭐예요? 뭐를 공황장애냐? 공황이란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 장애가 무슨 말이에요? 예. 네. 옛날에는 두려워도 어떻게? 무서워. 그러면 이 정도에서 끝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그러니까, 와, 무섭다. 이야, 겁나네. 이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나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황장애가 되면 뭐가 장애냐? 조절 능력 장애입니다. 조절이 안 돼버려. 옛날에는 속으로 어떻게 화가 치밀어 올라도 뭐 사정이 있겠지
이래서 그거를 이해해주고 내가 폭발하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조절하는 힘이 있었어. 힘. 근데 이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막 그냥 금방 폭발해버려. 그 이런 거를 뭐 장애라고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라.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는 뭐냐면 무섭다 싶었는데 나는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조절이야. 그냥 무서운 것, 그 공포심이 나를 완전히 뭐예요? 장악해 버린 거야. 자. 우울하다. 우울한 마음이 자꾸 비관적이 되고 절망적이 되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를 자꾸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아, 다른 사람은 뉴스한테도 잘 났겠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죽을 거야. 네. 이런 것이 누구의 음성이요? 그게 악령들의 음성이야. 그래서 그 부정적인 악령들의 음성이 나를 꽉 들어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싫어. 아, 이런 생각 좀 안 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사각이죠, 그렇죠?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막을 수 있는 뭐가 없어? 힘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악령들은요, 내가 싫어도 밀고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오면 특히 여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 순간에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생각은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뭐예요? 부정적인 나쁜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그거를 막을 힘이 그게 조절 장애야. 근데 막을 힘은 어디서 오는 건데? 그게 무조건적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앞으로 뉴스타트 생활을 확실히 해나가면서 싸워야 될 실질적인 대상은 누구냐 하면 그 악령이야. 사람들 자꾸 그걸 내 자신이라 그런다. 그건 내 자신이 아니라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내 자신을 어떻게 자꾸 이상하게 변질시켜버려. 이렇게 면도 내 자신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외모지상주의 사람들도 그래 내가 이뻐야 돼. 내가 살찌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런 두려움은 누가 준 사각이요? 악령이 준 사각이지.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이기려면 그 사각을 이기려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생기를 가져야만 그 생기라는 힘으로 이 두려움을 맞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화상을 입었다.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다. 그래서 다 이제 병원서 다 여러 번 수술을 하고 끝나서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뭐예요? 흉측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 자기가 생각했던 제일 미운 얼굴보다 더 밉게 변질이 됐어. 여러분 희망은 뭐밖에 없어? 이 여자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네? 어떤 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정말 자리를 확 잡을 때, 그래, 이런 나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신다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그러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둘러보면, 자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절망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왜 행복하게 됐는지를,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봐도 뭐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발견을. 그리고 이런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기에 협조해 주는 일이야말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 말이야.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뭐예요? 캄캄한 죽음의 함정 속에서 끌어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겉모습만 보면 이뻐 미인이야. 그런데 행복할 것 같은데 뭐예요? 이 안에는 쓰레기가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 이쁜 탤런트들이 자살해요, 안 해요? 자살해요. 제3자 쪽에서 뭐 자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자살해요? 자기가 인기가 최고였는데 갑자기 뭐예요? 신인이 발굴되더니 자기는 뒷전이 됩니다. 그럼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래서 어느 날 뭐예요? 죽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게 뭐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요? 보니까 영적 에너지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이 영을 바꾸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 여자는, 이 여자도 이게 나으려면 자기가 아무리 뚱뚱해도 어떻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야 생기를 받지, 그렇죠? 그래서 생기를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딱 만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외모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천국을, 알고 보니까 이런 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딸로 이미 뭐예요? 삼아 주셨구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을 탁 알 때, 예. 여러분, 이러한 병에 빠져 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한테 이 놀라운 자유를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벌써 한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세상에 11살밖에 안 됐어. 초등학교 5학년이야. 근데 그 직장이요. 그래서 막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막 쉘에 뭐요? 막 억지로 강제로 먹이고 막 영양주사를 막 강제로 놓고 막 어디에 문제가 있는데? 영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넣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11살짜리 여자애가 거식증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생기기도 이쁘게 생겼어. 걔하고 쟤하고 참 얘기 많이 했어요. 뭐를 가르쳐놔요? 뚱뚱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게 진짜 진실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진선미 속에 뭐야 그 힘이 있잖아. 그 생기. 너도 이쁜 거 보면 아 이쁘다. 그래가지고 자꾸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그걸 이제 딴 데서 자꾸 얘기해 주고 그래가지고 얘가 하나님이 내가 살쪄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유산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그러면 있잖아. 그래서 그 생기,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자꾸 받으면 살도 빠진다? 어떻게? 여러분, 비만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피하 지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하 지방 피부를 가죽을 쫙 벗긴 피하 지방이 층이 뚱뚱한 사람 층이 이렇게 두껍고 보통 사람 이렇게 하고 마른 사람 층이 약해 아주 얇아요. 그런데 그 층이 뭐냐면 다 지방 세포야. 그 지방 세포 안에는 뭐가 저장이 돼 있어? 지방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가 피하 지방 세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피하 지방 세포도 세포죠. 정상 세포요. 자, 그러면 이제 피하 지방 세포를 하나. 이 사람. 이런 세포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 비만이야. 근데 지방 세포도 뭐가 있어요? 세포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핵 안에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다고. 유전자. 염색체 유전자. 그 여기 이제 지방이 다 축적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남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우지 못한 에너지로 변화시키지 못한 그 칼로리가 여기 축적이 되면서 그게 지방의 형태로 변해가지고 지방이 축적돼요. 그래서 남아 돌아가는 칼로리.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자꾸 남아 돌아가. 그럼 이 남아 돌아가는 걸 자꾸 저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0.5kg. 또 다음날 지나면 또 0.9kg, 그 다음날 지나면 1.2kg, 뭐 이래가지고 한 2, 3개월 만에 뭐야 3kg 축 늘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아 뉴스타트에 와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운동을 하자. 그리고 또 뭐예요? 운동을 하자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 엄마보다도 나를 어떻게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우린 자연히 그 사랑 속에 있는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생기를. 생기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지방세포 안에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있지만 이런 파란색 유전자가 있어. 그 이 유전자는 뭐를 생산해내냐면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렙틴. 예. 영어로 하면 렙틴. 이 렙틴이라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면 여기에 과잉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어떻게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만에 걸린 사람들은 렙틴 유전자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꺼진 상태지. 네, 꺼진 상태. 이 유전자를 다시 켜려면 뭐를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이야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받으면 이 렙틴이 생산이 되면 이 렙틴이 이 속에 쌓여 있는 지방을 밀어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야 그러면 언제 생기를 받아야 렙틴 유전자가 켜져서 렙틴을 만들어내서 지방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뭐를 해야 돼? 운동을 하면 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쌓아놓은 지방세포 속에 지방을 밀어 뭐예요? 내야지. 그래서 렙틴 유전자가 반드시 켜져야 돼.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사고 싹 기분 좋게 이야 날씨 참 좋다. 체중은 잊어버려. 그렇죠? 그냥 그거를 즐기고 있으면 렙틴 유전자 켜져서 지방을 막 밀어내버리면 이 지방세포가 어떻게 점점 작아져. 이렇게 돼. 그러면 비만이 나버린다. 아시겠죠? 절대로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다이어트는 뭐예요? 굶어, 강제로. 굶으면 우리 몸에서 볼 때는 너무 굶으면 이거 문제의 문제 아니요. 이거 영양소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때를 뭐라 그래요? 흉년이 들었어. 큰일이야. 가뭄이야. 예.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조처를 취하는 줄 아세요? 아하. 요즘 들어서 가뭄이 자주 오는구나. 왜 자꾸 다이어트를 하니까 굶으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아, 아껴서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지방세포 안에 저장해 놓은 지방을 어떻게 아낄까 안 아낄까? 아주 아끼지. 그 지방세포를 안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다이어트.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하여튼 디립다 굶으면 체중은 빠질 수밖에는
없어요. 빠질 수밖에는 없어. 근데 한 달을 다이어트를 해서 자 3kg가 빠졌어. 그럼 다이어트야. 야 이제 3kg 빠졌네. 여러분 그 3kg가 빠질 때 사실은 이 지방만 3kg가 빠져야 돼요. 지방만. 근데 그게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니까 음식을 안 먹어. 안 먹으니까 운동할 기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운동 안 해. 한 달 동안 운동 안 해. 그럼 맨날 굶어. 그러면 맨날 굶고 운동 안 하면 지방보다 더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근육이에요. 네. 그래서 지방은 1.4kg가 빠지고 3kg 중에 근육이 뭐예요? 1.6kg가 빠지는 거야. 그런데 체중계 달아보면 토탈 몇 킬로 빠진 거예요? 3kg 빠진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지방이 3kg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근육이 좀 더 빠진다니까요. 그 근육 빠지면 어떻게 되게? 근육이 이 지방을 소비시키는 지방 소비 공장인데 근육이 자꾸 빠지면 지방 소비가 활발할까요? 안 할까요? 지방 소비가 자꾸 줄어져. 그러면서 운동 안 하죠. 그러니까 막 그런데 맨날 체중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쌌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렙틴 유전자 켜질 리가 없고 더 철저히 꺼져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더 철저히 꺼져버려 가지고 이제 아이고 3kg 빠졌다. 아이고 그동안 찐 거 빠졌다. 근육 손해봤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근육을 손해봤으니까 앞으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더 빨리 쪄버려요. 쑥쑥 쪄버린다고. 그런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대로 다이어트 하면 안 돼. 먹으면서 어떻게? 힘내서 운동해요. 뉴 스타트 하면 돼.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참 병 고치기 간단하게 돼 있죠. 그렇죠? 간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생기만 받고 그럴 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닫게 해주면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운동해 걸어. 그래서 제가 쫙 달래고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똑똑해요. 11살짜리가. 박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손잡고 노래하면서 걷고 그리고 이제 건강식하고 그러니까 근육이 점점 어떻게 근육이 늘어나. 근육이 늘어. 그래서 이제 근육이 늘어나면 체중이 늡니다. 아시겠죠? 지방보다 근육이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근육 그런데 이제 박사님 사이즈가 줄었다는 거예요. 배 허리 사이즈도 줄고 그 사이즈 주는 건 왜 줄어요? 지방이 빠지면 사이즈가 줍니다. 그런데 체중계 달아보니까 뭐예요? 체중이 안 줄은 거야. 왜 그래요? 지방 줄어서 사이즈가 빠졌는데 왜 체중은 똑같게? 근육이 늘어서 그래. 이게 대박이라 이 말이야. 이게 대박이야. 그래서 봐.
근육이 불어서 체중은 안 빠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잠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어. 캬, 신나가지고. 응?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게, 그리고 이제 보면 사이즈가 어떻게? 자꾸 줄어들어. 근데 체중은 뭐예요? 변함없어. 그래서 더 날씬해지면서 뭐예요? 체중은 변함없어. 얘가 이걸 깨달은 거야.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굶기만 굶고 자꾸 굶고 운동 안 하고 있으니까 뭐가 다 빠졌구나? 근육이 다 빠졌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니까. 예? 마음의 근육이 뭐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거를 다 키우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분노, 증오심, 짜증, 신경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냐. 다 흡수할 수 있냐. 그래서 얘가 이 거식증, 거식증 낫기 정말 힘듭니다. 제가 붙들고 거의 뭐 거의 매일 엄마하고 걔하고 자고 셋이서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아주 건강한 애가 됐어요. 너무너무 예. 그러니까 뭐를 없애줘야 돼? 두려움을 없애줘야 돼. 근육만 불리면 어떻게? 응? 지방은 빠지게 되고 렙틴 유전자가 켜지면 돼. 그러니까 생명 생기를 받아라. 응? 그래서 막 엄마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응? 참.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아직도 잘 공부 잘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 악령은 뭐 가지고 사람을 속여?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속여 가지고 어떻게 두렵게 만들어? 네가 뭐야 뚱뚱해지면 사람들은 너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그러면 너는 가치 없어. 그렇게 되면 너는 쓰레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강도 그렇죠. 그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에게 막 수건을 뒤집어 씌워 놓고 막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차고 침을 뱉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버지, 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쪽 강도가 평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죽이고 돈 뺏고 그런 일밖에 안 했던 이 강도가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면 자기 같은 놈도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뭐예요? 그 내 나라 천국 낙원에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엉뚱한 방법을 찾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악령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잊어버리기를 획책합니다. 아시죠? 어떤 방법을 썼어요? 응.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참, 그거를 그 악령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이 겁이 많아서요. 그리고 몸이 워낙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 상황이 바뀌면 막, 겁나.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 학교를 들어가니까 출석을 부르네?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출석 부르면, 예! 예! 하는데. 전 막 제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 오원용이라는 친구가 있어. 오원용. 그, 50까지 오면 이신은 금방 아니요. 옷이 뭐 하나밖에 없고 뭐 그러면 뭐 원영 하면 이제 이시로 들 이시는 이제 몇 명 있잖아요. 그 원영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근데 이삼구 그러면 소리가 막 귀에 들어가는 그런 놈이었다고요. 예. 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참 부러웠던 거는 애들이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재밌는 농담 같은 거 하면 막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데 저는 그 웃지를 못했어. 막 다른 애들은 하하하하 웃는데 저는 전 그런 애였어. 네. 네. 자, 이러니까 좀 웃고 깔깔거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없었다고.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어. 뭐, 우리 어머니도, 너는 왜 그렇게 겁이 많냐? 비판만 받지. 힘을 주는 사람이 없어. 아시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재밌는 일이, 그래서 저는 맨날 아프다가 볼일 다 봤어요. 그래서 하도 아파가지고 학교를 많이 빼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아프다가 학교 가면 꼭 전화가 온 기분이야. 선생님도 낯설고 애들도 낯설고 그러니까 애들도 이상구는 어떤 놈인 줄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까지 갔어요. 까지 갔는데 어느 날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이제 가정 방문을 왔다가 우리 어머니의 동생, 그러니까 우리 이모죠. 이모한테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이모한테 점수 달라고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주 얼짱 몸짱 우리 그 학교에서 제일 얼짱이고 몸짱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와, 임상욱 선생님 이름 절대 안 잊어버려 임상욱 선생님 임상욱 와, 나도 커서 임상욱 선생님처럼. 그 이제 이분이 하루는 이제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갑자기 하는 거야. 이번에는 너희들이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을 뽑아라.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담임선생 직권으로 제2부반장을 임명하겠다. 저도 들으면서 그럼 저희 부반장이 둘이나 뭐가 필요할까? 이러고 있는데 그럼 이제 다 뽑았어. 뽑고 나서 이제 담임선생 제2부반장을 담임 선생님 직권으로 이상구를 임명한다. 이렇게. 그 순간부터 좀 다리가. 그래서 이제 반장 나가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반장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상구 차례. 그래. 도저히 못 나가겠어. 그래서 나가죠. 저는 뭐라고. 애들이 막 와. 담임 선생님 뭐 돼버렸어? 똥 돼버렸어. 그 우리 이모한테 잘 몰라 그러다가 완전 똥 돼버린 거야 지금. 그날 이제 방과 후에 담임선생님 상구야 이래가지고는 안 돼. 변해야 돼. 그럼 나도 알지. 변해야 되는 줄 알지. 저도 항상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큰 문제인데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 바꾸래요. 맞다, 바꿔야지. 그래서 그날 가방을 들고 집에까지 가는데 한 시간 좀 넘어 걸렸어. 근데 어떻게 바뀌지? 콩콩! 그래서 내린 결론이, 집에 다 가서 내린 결론이, 웃는 연습을 하자. 웃는. 왜? 내가 제일, 학교에서 부른 것이 애들이 뭐요? 막 웃는 거야. 나도 웃어야 돼. 그래가지고 웃는 연습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제 탁, 아무도 못 보게 문 다 닫아놓고 거울 열어온가. 표정이 굳어가지고 안 나오는 게 웃는 표정이. 그 막 거울 보니까 표정이 무표정이라는 표정 있죠? 무표정. 그 무표정이 웃으라고 이밖에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내 얼굴이 이런 꼴이구나. 내가 봐도 보기가 싫어. 무표정. 이렇게 해서. 그럼 막 세게 으쌰악!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이래. 방에 아무도 없는데 이상해 죽겠어. 그 사람 누가 보고 창밖에서도 볼 수도 없겠다. 막아놨는데. 자 그래도 바꿔야 돼. 변해야 돼. 또 붙자. 캬! 하니까 또, 예! 와, 그 새끼를 내가 찾았어. 누구게 그게? 그게 나야. 그 소리가 이 속에서 나더라고. 그때 이상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어. 뭘 발견했게? 변해야 되겠다. 변하고 싶어 하는 참나. 그런데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뭐예요? 거짓나.
그 악령은 나를 바뀌지 뭐요 못하도록 그렇게 웃는 연습을 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쑥스럽게 만들라고 야 내가 두 개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느 나를 선택할 것이냐 그게 영의 선택이. 그래서 나는 웃고 싶어하는 나를 선택한다. 이 자식 날 웃지 못하게 하는 옛날 나는 뭐예요? 이제 필요 없어. 그래도 오기가 나가지고 또 거울 보고 너 자식이 또 새끼야 시끄러. 여러분,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순간이 오늘의 이상구를 잊게 만든 순간이었어.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옛 여러분, 옛 자신, 여러분을 드디어 암 환자가 되게 한 그 새끼는 어떻게 짓밟아 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새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보라. 옛것이 지나가고 뭐요? 새나가 되었도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표정이 바뀌고 얼굴이 밝아지고 애들이 학교 가니까 이 새끼 옛날 거 옛날에는 이상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항상 구석에서 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웃게 되고, 그래서 한 3주쯤 지나니까,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할 때, 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놀래? 내가 웃어.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 참 나를 여러분이 꼭 찾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와,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됐어. 그래서 이제 방학에 이제 우리 울산에 큰 과수원이 있었어. 그 외갓집. 가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여름 방학이 끝나면 나는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놈이 될 거야. 아시겠죠? 그 결심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야호 하고 소리치는 연습. 아하하하 제일 크게 운. 그때 제 소리가 산울림이 돼서 돌아오더라고. 거기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때까지 소리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산울림 내 소리가 산울림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학 끝나고 탁 계약을 해서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스갯소리 하는데 제가 전 키가 크니까 맨 뒷줄이었다고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애들 좀 누구 상구 아이가 그래서. 그때부터 잘난 상구가 태어나기 시작한 거야. 쪼다 상구.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얼마나 제 자신 기특했겠어. 그렇지. 이야, 내가 이걸 해냈어.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그때는 내가요. 그러니까 잘났지. 그렇죠?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내 몸에 있던 15가지 병 다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아직도 건강하게 뉴 스타트라는 이 하늘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하게 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나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다가 보면 뭐예요? 그때 그렇게 안 바꿨으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우울증. 그렇죠? 뭐 그러면 그럼 뭐 뻔하잖아요. 그래서 악령이 나를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둠 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쁜 이모가 참 고마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묘하게 해서 상구를 자유케 하셨어. 여러분도 이 자유를 쟁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